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예, 뭐 끝까지 우리는 그 미국 쪽의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바로 좀 들어오도록 하죠. 아, 지금 저희가 트윗을 좀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하나, 연설 장면, 막 이런 장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이분과 같이 얘기를 해봐야죠. 예.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제가, 리얼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가지고 있는 데를 봤거든요. 근데 프레지던트 트럼프도 있더라고요. 둘 다 봐도 돼요? 아니면 하나 쪽 봐야 돼요? 하나만 봐도 돼요. 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부터 봤던 리얼 도널드 트럼프 쪽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전 12시 구간에서 미국 선물이 훅 뛰어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때부터 나왔던 소식은, 예,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그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 네, 대형 기술주들이 계속 밀렸었거든요. 독점 금지법 때문에. 근데 여기 이거는 민주당 쪽이잖아요. 이거는, 네, 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바이든? 사람들이 착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공화당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좀 더 강경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둘 다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센 쪽이 바이든 쪽, 민주당 쪽이다. 어차피, 네, 독점금지법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공화당에서도 계속 그걸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공화당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그 기업 분할을 할 생각 없어? 라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아니라 워런 의원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안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죠. 예. 하루짜리인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네바다는 인자 시작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인자 시작이고, 예, 애리조나는 몇 군데에서는 민주당이 이긴 걸로 나오고요. 텍사스야 워낙에 이제 넘어간다고 치고. 예, 조지아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아, 이쪽 노스캐롤라이나도 그, 많이 보잖아요. 일단은, 예, 이 두 군데도, 네, 이미 이제 공화당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던 곳이고요. 중요한 건 이 세 군, 네 군데였어요. 저기 플로리다. 예. 그다음에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시간, 예,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도 원래 이긴다고 했었거든요. 네. 자. 아, 원래 이긴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바이든 후보는 왜 저길 막판에 갔지? 아무튼 거의 경합 지역이니까. 자, 이 네 군데가 문제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다우지수 폭락하고 나스닥이 폭등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갔던 게 언제였냐면 플로리다가 이겼던 데가 아니라 오하이오하고 펜실베니아가 완전히 크게 이제 이길 때부터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바이든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 네.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했던 요인은 뭐냐면 이쪽이었어요. 이 펜실베니아. 사실은 이 펜실베니아가 그 20석 의석을 갖고 있고요. 네. 이 미시간이 16석, 그다음에 이 그 위스콘신이 10석인데 이것들 같은 경우도 넘어온다라면 좋은데 펜실베니아가 중요해요. 예, 펜실베니아가 지금 의석이 좀 많죠. 여기가 20석. 20석.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표 차이가 너무 크고요. 아직까지도 200만 표 이상의 그 표가 이제 더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70만 표나 차이 나는데 역전은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바이든, 예, 후보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70만 표를 너희들이 어떻게 역전시켜라고 하는데, 근데요. 펜실베니아가 그, 아직 우편 투표 끝나고 나서 아니요.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요? 좀 잘못, 네, 알고 있는 건데, 네,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미 개봉을 막 해서 개표까지 다 끝난 다음에 투표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예, 개표 결과를 발표를 한 거고요.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었던 같이 것들을 한다고 같이 한 거고, 예, 예. 펜실베니아는 그 딱 시작하자마자 한 20만 표 정도가 오픈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소송을 걸었거든요. 너희들 아침 7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했니?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오픈하고 사인하고 사인 대조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한 200만 표 중에 한 150만 표 이상이 우편 네. 투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팀장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개표율이 나오잖아요. 현재 네. 65% 뭐 플로리다 경우에는 96% 그거 다 합친 거예요. 우편까지 다 합친 네. 거예요. 네. 오, 예, 예, 예. 사람들이 좀 그렇게. 그러니까 하죠. 이거를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서 이 96%의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기서 투표한 것만인지 우편 투표까지 얘기를 한 건지 이걸 다. 몰라가지고 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네요 지금 현재.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군대 특히나 이제 펜실베니아 쪽이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언급을 한 거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이기면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여기가 그 11석에 30몇 석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두 군데만 더 들어가기 이 메인주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네. 270석이 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하고 특히 이 세 군데가 가장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우연찮게 또 우편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의 이제 표 그게 좀 집계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3일 그러니까 6일까지 오는 거. 그니까 뭐 보니까 선거 당일까지 찍힌 우표 거기까지 직인까지 가능하다 아니면은 도착한 그 시점이 선거 딱 그날이어야 된다 얘기가 굉장히 많고 기준도 달라요. 네 이제 그렇죠 주마다 네. 이제 틀리니까 네. 거긴 좀 이상한 나라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가 거의 한 300만 표 정도가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냈는데 투표 어제까지 해서 한 250만인가 200만 좀 넘게 이제 왔어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계속 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편 투표는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층들이 많거든요. 6대 4 정도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역전을 시켜버리면 트럼프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왜 트위터를 통해서 우편 투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지 않는데 만일의 경우를 또 대비한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그 가능성은 근데 여기가 보면 지금 현재 266만 표 대 198만 표, 200만 대 한 70만 표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역전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반응을 안 하죠. 이렇게 나스닥이 2.3% 올랐고요. 재밌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빠졌던 쪽 같은 경우가 반등을 줬고 올라주고 주고 예. 근데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쪽 채권 금리 9.5까지 0.95까지 올랐다가 지금 0.8까지 빠졌어요. 급락을 해버렸죠.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 다음에 예. 환 그동안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달러 강세로 완전히 예. 바뀌어버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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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블루웨이브를 기정사실화했고 뭐 이런 식으로.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